불황을 그러면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렇죠. 불황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지킨다든지 아니면 수익률을 늘릴 수 있는 불황을 이기는 방법은 그럼 무엇인가? 네. 요 경우는 물론 이제 주식 투자를 이야기하는 건데 미국 배당주, 배당주, 그다음에 우선주, 우선주, 그리고 채권, 주로는 이제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이제 배당주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별도의 책으로 저희들이 내기도 했습니다만. 네. 배당주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이때의 저 부재에 바로 이게 설명을 해줍니다. 안정된 수익 내는 안정된 수익을 네, 안정된 수익 내는 배당 투자의 나침반. 예, 네, 배당 투자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주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수익을 내야지. 네. 그게 주식 투자의 기본인 것처럼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배당주 투자의 경우는 그게 아니라 일단 이 주식을 삼으로 해서 그 회사에서 지불하는 배당주, 배당을 가지고 나의 기본 소득으로 수익으로 삼자.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면 솔직히 주식이라는 게 그 회사의 그 소유권을 분할해 가지고 주식으로 나눠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을 10개 갖고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이 전체 양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전체 양이 1000개라 그러면 제가 1000개 중에 10개만큼 비율만큼은 그 회사의 주인인 거잖아요. 주인인 거죠. 그럼 내가 그 회사의 주인이면 그 회사가 돈을 벌었으면 저도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회사가 낸 이익금을 나눠주는 게 맞습니다. 배당이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주식을 한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식 차익 거래를 이용해서 돈을 번다고 하지만 내가 주식을 샀으면 그만큼 배당금을 받는 회사가 낸 이익을 나도 이익으로 얻는 게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도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돈을 버는 방법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안정된 수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의 배당주와 미국의 배당주의 차이가 나오는데 미국의 배당주는 첫째 배당이 많습니다. 한국에 비해서 예. 큽니다. 배당 금액이. 예. 그다음에 둘째 배당이 꾸준합니다. 적게는 몇 년에서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50년에 이르기까지 꾸준하게 끊임없이 매년 매년 두 번씩 그것도 배당을 줍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마치 우리가 월급을 버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잠든 사이 월급 버는이라는 표현이 나왔겠지만 그것만으로도 월급을 버는 것처럼 꾸준하고 안정되고 고정적인 수익이 생긴다 이런 뜻이죠. 심지어는 네. 회사가 손실이 나도 배당을 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아, 그래도 돼요? 네. 당연하죠. 할 수는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주주의 배당에 관해서는 절대로 예외를 두지 말자. 계속해서 지급하자.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의 배당주를 비교를 해보면 네. 첫째는 한국의 배당이 미국의 배당처럼 그렇게 많지 않다는 그런 예. 규모의 문제도 있지만 둘째로 제대로 때 맞추어서 주지를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명목은 그거죠. 미래 성장을 위해서 재투자하겠다. 이익이 낮지만 배당으로 주기보다는 미래의 성장을 위해서 재투자하겠다. 그래서 유보시킵니다. 배당 좀 참으세요. 나중에 줄게요. 이런 식으로 미루고 안 주는 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력이 오래되지 않고 새로 생긴 회사고 이제 한창 성장을 먼저 해야 되는 회사 같으면 이해가 가죠. 네. 또 실제로 미국 배당주라고 해서 저 오랫동안 많은 그 배당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는 회사들이 이미 자리가 딱 잡히고 그쵸, 명성이 높은 그런 회사들이 많죠. 규모들이 있는 회사들이 예. 있죠. 그러니까 현실을 뭐 무시할 수는 없기는 하지만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주라고 하면은 배당을 확실히 받는 그것이 배당주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미국은 안정적이고 수익도 많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미국 배당주 중에 배당 귀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배당 귀족이라는 것은 개념상 25년 이상 동안 매년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배당을 줄 뿐만 아니라 계속 조금이라도 늘려온 회사입니다. 그걸 다 합쳐놓으면 전체 수익률이란 것이 일반 주식 시장의 수익률을 능가하는 거죠. 아, 그 엄청 많이 주는 거네요. 예. 그런 그 배당 귀족이 2019년 말로 60개에 거의 육박합니다. 57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많이 배당을 해주는 회사는 더 많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배당주를 관심을 이제 갖게 되고 그것이 불황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배당주로서 알려진 회사 그 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이제 저 이름을 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회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네. 그걸 조금 소개를 해드릴까요? 이런 게 사실 꿀 정보거든요. 아 이런 회사들이 그러니까 배당주가 좋다는 건 알아도 어디다가 그렇죠.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저 바로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마트에 가보시면 네. 조미료 향신료 그 코너에 가보시면은 네. 이 회사 이름이 나옵니다. 맥코믹이라고. 맥코믹. 예, 이제 한국에서 그냥 맥코믹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맥코믹이라는 회사가 조미료 향신료 선두주자입니다. 오. 엄청 많습니다. 저 상품이 예. 세계 시장의 2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아. 네, 이 맥코믹이라는 회사 최근에는 유기농 제품까지 이제 발을 뻗어서 더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첫째 이제 예로 들 수 있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Abbott Laboratories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 Laboratories니까 당연히 이제 연구소, 예, 뭐 연구소. 바이오 헬스 기업인데요. 의료기기라든가 진단기기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회사고 헬스케어에서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그런 저 회사입니다. 미국 회사. 네. 그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너무나 잘 아는 맥도날드. 아 맥도날드. 네, 맥도날드도 배당주의 귀족입니다. 아. 네, 유명한 귀족입니다. 뭐 설명이 필요 없죠. 맥도날드는. 네. 근데 혹시 빅맥 지수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이름 들어보셨어요. 예, 빅. 그렇게 맥도날드가 얼마나 전 세계에 퍼져 있고 영향력이 컸으면 네. 경제 지표로 빅맥 지수라는 게 그렇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각국의 빅맥 가격을 달러로 환산해가지고 네.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느냐 가격이 높은 데는 대개는 보면 경제력이나 국력이 높은 회사, 나라들이고 네. 그런 식이죠. 그 다음 또 유틸리티 부분에 가면은 표지에도 나오는 회사입니다만 여기 나오죠. Next Era Energy라고 네.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 유틸리티 공익 사업을 하는 전기, 가스 이런 회사죠. 그런데다가 이 회사가 또 유명한 것은 그 재생에너지. 뭐 아시다시피 이제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이런 문제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이제 각광을 네.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는 회사가 Next Era Energy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관심을 많이 가져볼 만한 회사죠. 미국에서 쓰레기 처리 1위 회사, 도시 고형 폐기물 1위 해서 Waste Management라는 회사가 네.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정말 Waste Management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배당주로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헬스 분야에 넘어가면은 여기도 나오네요. 길리어드 사이언스. 네, 길리어드 사이언스. 길리어드라는 회사가 또 유명합니다. HIV 치료제의 독보적인 회사. 에이즈 치료제. 예. 예. 그리고 간염, 혈액암 뭐 이런 치료제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길리어드라는 회사가 유명하고요. 백튼 디킨슨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배당주로서 이제 알려진 회사가 좀 나옵니다. 이렇게 소개해 주신 그런 배당주로 유명하고 예. 추천할 만한 종목들인데 예. 이런 것들의 특징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아. 제가 보기에는 일단 뭐 맥도날드도 그렇고 향신료 회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틸리티 뭐 쓰레기 처리 회사도 그렇고 아까 그런 제약회사 이런 것들은 불황이 와도 불황이 와도 향신료는 써야 되고 그렇죠. 맥도날드는 먹어야 되고 아니면 뭐 유틸리티 불황이 와도 전기는 써야 되거든요. 써야 쓰레기도 버릴 거고 그렇죠. 당연히 약도 먹어야 되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렇습니다. 면모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면 저절로 설명이 되는 네. 그런 아이디어죠. 요 배당 아까 전에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그렇다고 무조건 배당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좀 약간 통계적인 사고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도 수익률이 지금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그렇죠. 한 뭐 7, 8% 나와도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것보다 배당 수익이 수익률이 더 높으니까 배당주에 투자를 하라는 거지 이렇게 이런 나머지 비치표들과도 비교를 해보면서 그렇죠. 하는 게 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거는 당연히 비교를 하고 예. 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배당주 다음에 나오는 투자의 방법이라고 할까요? 주식의 종류로 우선주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삼성전자 샀다, 뭐 현대차를 샀다 그러면 그 주식들은 전부 보통주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넣고 주식을 받으면 주주가 되어서 주주총회에 참석을 할 수 있고 한 표를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가진 주식만큼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의결권을 행사해서 그건
아주 작은 형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이 우선주는 첫째 특징이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경영에 참여 안 할게. 그냥 보고 있을게. 네. 그 대신에, 그럼 그 대신이 있겠죠, 뭔가가. 네. 그 대신에 나한테는 우선권을 줘. 무슨 우선권을 줄까? 아, 그러면 나한테는 재산은 이 재정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나한테 우선권을 줘. 예를 들면 배당 못 주더라도 나한테는 줘. 좀 더 많이 줘.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우선권을 요구를 합니다. 네.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를 믿기 때문에 경영에는 참여 안 하지만 일단 이익은 내가 좀 늘리고 싶어. 그러니까 배당 많이 해주고 남들이 안 줄 때도 나는 줘. 네. 이런 식의 이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우선주의입니다. 네.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경영의 간섭을 일단 안 받으니까 좋고 그러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이제 특성이 있겠죠. 그래서 우선주는 그 일단은 고배당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변동성이 비교적 보통주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우선주를 저 하는데 아까 배당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우선주하고 네. 한국의 우선주는 또 다릅니다. 아까 배당주랑 비슷한 논리인데 한국에는 우선주라는 것이 사실은 보통주랑 많이 달라야 되지만 크게 차이가 없어서 우선주의 몫을 못한다고 해야 되나요? 사실 그쵸. 이렇게 네. 주식에 보면 삼성전자도 있지만 삼성전자 우 이렇게 예, 붙어서 있는데 그 우선주면 말씀하신 대로 뭐 배당에서 이익을 얻는다던가 뭐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우선주들 다 차익거래 수익을 노리고 투자하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주보다 예를 들면 두드러지게 배당이 뭐 높다든지 네. 뭐 그러면은 또 모르는데 어떤 경우 보면 겨우 뭐 한 1% 차이 이런 경우도 있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우리 뭐 별로 그 도움이 안 되는데 거기다가 의결권 있고 없고 그거는 뭐 큰 문제가 아니야.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뭐 경영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무슨 뭐 회사 전체 지분의 한 뭐 10%나 이렇게 하겠으면 또 모르지만 네. 기껏해 0. 몇 프로 이렇게 들고 있는데 네. 의결권 이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우선주하고 보통주의 그 차이라 할까? 그게 크지 않습니다. 애시당초 배당 문화 자체가 그렇죠. 그렇게 확립되지 않은 게 크게는 크겠네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미국 경우는 그게 이제 확연히 차이가 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는 우선주도 불황을 이기는 방법으로서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주다. 우리나라도 들어가 보면은 주식시장에 이렇게 이제 저 투자를 시작해 보면은 업종이 분류가 돼 있잖아요. 네. 뭐 전기, 전자, 무슨 뭐 중공업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금융 있을 것이고 네. 여러 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면 IT 업종이 분류가 되어 있고요. 네. 헬스케어, 그다음에 금융, 그다음에 통신 서비스가 나오네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다음에 자유 소비재, 필수 소비재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재, 에너지, 아까 말씀드린 유틸리티즈, 그리고 리츠, 우리가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리츠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돼 우리랑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렇게 업종 분류가 돼 있다는 거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방어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떨어졌을 때 네. 수익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방어주라는 거 있죠. 영어로 이제 recession proof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recession resistant 뭐 이렇게라도 이야기하는데 침체를 막아주는 그렇죠. 네. 네. 그 방어주에는 그럼 어떤 것이 있을까? 불러드렸던 그 여러 가지 업종 중에 이런 업종들이 이제 주로 방어주로 이제 지목이 되는데요. 보통 보면은 필수 소비재,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맥도날드로 네. 대표되는 혹은 코카콜라로 대표되는 네. 필수 소비재가 이제 방어주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도 아플 때는 반드시 필요한 바이오 헬스케어, 그 분야, 그리고 유틸리티즈, 그다음에 통신, 코로나 사태 이후로 온라인의 활동이 많아지고 비대면의 활동이 많아지고 할 때는 통신, IT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방어주, 그다음에 임의 소비재, 에너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방어주로서 이제 지목이 되는데 그런 방어주의 그런 업종 중에 그러면은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회사라 할까요? 종목이라 할까? 그거는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한번 저 얘기를 해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필수 소비재 분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카콜라라는 게 있고 펩시코도 마찬가지지만 코카콜라하고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월마트 그 다음에 한국에 이미 들어와서 선풍을 일으켰고 중국까지 들어가서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코스코 그것도 이제 필수 소비재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헬스케어로 들어가면 존슨 앤 존슨 그 다음에 파이저 뭐 아까 말씀드린 에벗 레버토리즈 그런 회사들을 예로 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유틸리티 중에는 넥스트이어라 그 다음에 듀크 에너지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이제 경기를 방어하는 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